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 그 뉴스타트가 무엇이냐? 뉴스타트는 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할 수가 없다. 생명이 없으면 뉴스타트는 없어져야 돼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란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여기에 노른자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예. 계란 깨서 딱 보면, 노른자위에 그게 쫙 동그란 게 있어요. 그게 뭐, 저게 뭘까요? 눈. 그럼 계란이 적어가지고 TV 보나? 생명? 생명 크면 안 되지. 생명은 기껏 어쩌니까 섬량 하나 없더니 저거 계란 동그란 거 보고 생명. 그럼 저거 먹으면 죽어도 살아나는가? 아니지. 생명이라고 부르면 안 돼. 저기에 생명이 옵니다. 그건 뭘까요? 저기에 생명이 오면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에 생명이, 생명이 짜잔! 하고 오면, 여기 병아리가 돼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유전자요, 유전자. 이 계란이 뭘로 변하게 하는? 병아리로 변하게 해주는 유전자야. 그, 요게, 우리가 씨, 눈, 그러지만은, 사실은 세포 한 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니까 눈처럼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 눈이라 그러는데, 자, 이걸 콩으로 보면, 노른자를 콩으로 보면, 얘도 콩, 뭐요? 콩 씨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씨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가서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눈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청중들이 눈 동그랗게 저게 왜 눈이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저거를 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빨이라고 부른대. 이빨. 왜 이빨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콩이 싹이 틀 때 싹이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요. 예. 네. 여기서 어떻게 나요? 뭐 나듯이 나? 이빨 나듯이 나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빨이란 말이 더 맞아. 눈은 좀 뭐예요? 좀 부풀려서 뻥이 심해. 네. 그래서 콩이 싹이 트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발아. 아는 무슨 아자요? 치아할 때 아자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 눈 아니고, 이빨 맞다. 자, 그러니까 이 계란의 이 씨눈은 한 개의 세포입니다.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수정된 만난 그런 한 개 세포야. 준비가 다 돼 있어. 이제 뭐만 오면 돼? 생명만 오면 돼.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면
드디어 계란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저 씨눈에 생명이 들어오면, 아, 싹이 트듯이 계란 안에 변화하고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심장. 쬐끄만 점 같은 빨간 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심장이 어떻게 해요? 눈꽃만한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 팔딱팔딱 뛰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뭐가 공급해? 생명이 공급해. 박수. 네. 놀랍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심장에서 실핏줄 같은, 실 같은 핏줄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도 생기고, 폐도 생기고, 다 생겨가지고, 결국 21일 만에 삐약! 하고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흰자, 노른자 다 없어져. 흰자, 노른자는 뭐가 돼 버렸어? 에너지로도 사용됐고 또 뭐예요? 간 만들고 근육 만들고 뇌 만들고 다 그 원료로 사용됐어. 그 이 생명이 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생명이 유전자를 사용해서 하는 놀라운 뭐예요? 그거를 창조라고 그럽니다. 창조.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 계획서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해놓고 물어봐야 되겠네. 생명이 나가버렸어. 생명이 나가버리면 생명체는 어떻게 돼? 죽어. 그러면 죽는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패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반드시 부패가 돼요. 왜 부패가 돼요? 부패가 된다는 것은 박테리아들이 증식해서 다 썩혀버리는 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그 박테리아들이, 부패 박테리아들은 우리 공기 중에 아주 많고, 여러분 몸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부패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돼요. 일단 딱 죽었다 그러면 면역력이 뭐예요?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들이 얼씨구 하고 쫙 번식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썩고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는다. 부패가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고 썩지 않는다.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썩는다. 자, 죽은 것은 썩고 살은 것은 안 썩는다. 딱 정리가 됐죠? 네. 알겠죠? 이거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계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살아있다! 손들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있다. 손 안 드는 사람도 있네요. 손 안 드는 사람, 왜 안 들어요? 계란은 죽었다! 왜 계란 죽었어요? 예? 아, 생명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다. 그 어디서 들었어요? 예? 아, 방금 박사님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예. 계란은 아직도 생명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 근데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시인을 해놓고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참 이 인간의 그 관념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해결됐어, 안 됐어? 이론적으로 다 알았어.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안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눈치가 되게 빠르신데요. 그렇죠. 계란은 아직도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란으로 있고, 생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계란으로 변해. 그러면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계란이 살아있게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부터다?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란은 살아있는 계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생명은 그 계란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만 받아들이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결과야. 문제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세포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세포 안에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나는 생명을 선택하느냐,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느냐, 또는 뭐예요? 조건적을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세포 속에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있던 세포가 자꾸 죽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썩는 현상, 부패 현상은 어떤 상황에서 빨리빨리 일어납니까? 잘 일어납니까?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입니다. 추울 때는 잘 안 썩어요. 추우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적정 체온이란 게 있어요. 적정 체온. 적정 체온은 몇 도부터 몇 도예요? 예? 네? 적정 체온은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적정 체온이 36.5도예요. 36.5도일 때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더우면 몸 컨디션 좋아야 혼자 와요.
아이, 죽었다. 아이, 또. 예. 이게 체온이 올라가면. 그래서 체온이 36.5도에다가 37도 또는 37.2도 이렇게 이제 너무 더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컨디션 나빠집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몸에,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들어와서 가장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야? 36.5도입니다. 그거를 넘어가도 생명이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37도까지는 그래도 되지만은 37도 가까워지면 벌써 컨디션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 컨디션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엄마가 아기 머리에 아이고 열이 좀 있네. 그건 36.5도가 아니라 36.9도, 37도가 됐던 얘기죠. 그럼 침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 반대로 체온이 어떻게 내려가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36.5도가 인간의 적정 체온으로서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 다 36.5도야. 그건 여러분이 조절, 여러분의 애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걱정하고 조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맨날 체온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 아이야, 아이야. 우리 뇌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뇌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체온이 조절돼.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로 유지가 되도록 조절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각종 내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내가 입력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창조주가 입력한 거야. 그런데 그 입력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도 생명이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야. 그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또는 구원을, 영생은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은혜로 준다는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고, 우리가 뭐를 착하게 뭐 어떻게 해야 준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갑자기 유전자 깨집니다. 나는 그런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뭐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 나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경건치도 않는데, 완전하지도 않는데, 나를 완전하다고 불러주시는. 분이 그렇게 나를 봐주시는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활이에요.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뭐냐고 하면, 이제,
큰 누나가 노래를 잘해. 그 큰 누나 노래를 잘하니까, 물론 큰 누나는 학교에서 콩쿨 대회도 1등 할 만큼 좋은데, 이제 남동생이 이제 3살밖에 안 된 거야. 그 누나가 박수를 막 받으니까, 이 3살짜리 남동생도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주고, 하니까 박수를 누가 더 많이 받아? 3살 동생이 더 많이 받아요. 유전자, 그런 거를 은혜라고 그래. 전혀 노래라고 못하지만, 그거를 뭐예요?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나니. 이건 끝내주는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이게 아직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돼 나가는 거 안 가는 거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거는, 그러면 우린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왜? 그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 체온 조절 36.5도를 내가 한다 생각해 보소.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이 체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미숙아들 있죠. 미숙아라는 말은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않고 너무 빨리 태어난 애들. 네. 너무 빨리 태어난 애들. 네.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 넣는 이유가 뭐냐, 뭔 줄 아세요? 체온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조절해야 되는데, 체온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냐면, 습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그 측정하는 기계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습도가 떨어지면 또 수증기를 뿜어주고, 온도가 떨어지면 뭐야, 또 히터가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다 조절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뇌세포니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어떻게 이 체온 조절 중추를 잘 조절해서 36.5도로 잘 조절하래요. 그래서 조금 바깥 외부 공기가 추워져도 아기 안에서 체온을 그래서 세포 안에서 좀 뭐예요 당분을 조금 더 빨리 태워서 열이 많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애기. 근데 이제, 이게 미숙아가 되면, 이 애기들의 뇌세포, 이 뇌중추, 체온조절 중추, 이런 중추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절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콜롬비아,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뭐가 많은 나라요?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그 이 마약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막 타락을 하고, 성이 문란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래서 뭐 임신을 많이 하는데, 또 임신해도 뭐 맨날 또 뭐, 마약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만삭이 되기 전에 뭐요 나와버리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미숙아들이 많아졌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국립병원에 이 인큐베이터를 보고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로테이션을 하자. 돌아가면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하루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와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부잣집 애들은 24시간. 돈 많이 내면.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더 잘, 건강을 회복해서 잘 클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애들, 가난한 집 애들이 잘 클까? 얘네들이 잘 크는 거야. 인큐베이터가 아니요.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도 엄마가 안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요? 체온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엄마가 애기의 체온을 조절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 엄마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와서 엄마의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 아기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aternal이란 말은 엄마란 말이고, 그 다음에 infant은 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thermal이라는 것은 온도, thermal synchrony. 네. synchrony는 이건 동조 현상입니다. 동조. 그래서 엄마는 모르고 있어. 그냥 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데 만약에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 아기의 체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엄마도 또 뭐예요? 몰라. 그런데 아기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 수밖에 없어?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긴다는 생겨 있다는 건 누구밖에 몰라?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듯이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하나님만이 알아. 그러면 아기의 체온을 조절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조절해서 엄마의 체온을 조금 올려주면 아기가 체온이 돼. 야, 박수. 누구에게 보내는 박수 이거? 예? 네? 이상구 박사한테 박수 보내면 안 돼. 누구에게? 생명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유전자를 창조하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영적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냥 그 생명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체온 조절이, 체온조절을 어떻게 해주지? 그러면 이 엄마들 중에 체온 조절이 제일 잘 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근데 아기를 안아가지고 이거를 돈 주고 어떤 여자를 세를 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왜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사랑이란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참 이 뉴 스타트는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이면서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주시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초인간적인 존재가, 그 존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서 나를 돌봐주시게.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어서 여러분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칠 때가 가장 왕성한 치유가 여러분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만 보면 뭐예요? 엄마가 미수가 둘이를 안고 있네. 아따, 힘들겠다. 그건 사실이야.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절해서 아기를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사랑을, 생명을 주고 계시네.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진실은 다 알고 보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그 생명을 찾아 보는, 그것이 야말로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살면 참 살맛 안 나요.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후닥닥 한번 한바탕 한 결과로 나는 원하지도 않는 세상에 뭐예요? 태어나서, 예. 그래서 뭐 공부하라, 숙제하라, 과외하라 이러다가 또 맨날 공부한다고 엄마는 또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또 이제 재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하니까 이제 또 왜 사람이 갑질하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쓸데없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요? 스트레스 받고 점점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돼버리는 것이 인생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요. 그 속에 뭐가 없으면 그 사실만 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려. 그러면 의미가 없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거나 태어났던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삶 속에 뭐가 들어오면 드디어 의미 있는 삶이 돼. 진선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행복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병이, 그래서 내가 사실로만 살다가 병이 낫더라도 진실의 삶을 발견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다 누구든지 한 번씩 이 생명의 존재, 즉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닫고 죽어야만 된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안 가는 사람은 다 뭐요? 흙으로서 끝나버릴 것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거를 재창조라고 부른다. 그렇죠? 재창조.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비하인드, 그 뒷면에 뭐예요? 거대한 사상,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것까지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까지만 하시지 말고, 그 뉴 스타트 이면에 있는, 뭐예요? 그 거대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냉장고에서는 이 계란 잘 썩어 안 썩어요? 잘 안 썩어요. 그러나 결국 냉장고에서도 안 썩어요. 천천히 썩는다고. 자, 냉장고 바깥에 내놓으면 25도다. 썩어 안 썩어? 냉장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썩어요. 28도다. 더 빨리 썩어. 30도다. 더 빨리 썩어. 32도다. 금방 썩어요. 35도다. 후닥닥 썩어요. 37도다. 눈 깜짝할 때 할 동안 썩어. 38도다. 그냥 썩어버릴까요?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세상에!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뭐예요? 안 썩어. 여러분, 38도에서 열흘이 지나도 안 썩으면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이거? 기적이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는 거요. 자, 25일이 지나도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 안 썩으면서 계란 그 껍질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요? 병아리가 생겨. 안 썩는 것만 해도 뭐요? 기적적인데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응? 그래가지고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21일째가 되면 뭐요? 구멍이 뻥 뚫려. 그러면서 삐약! 하고 나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그냥 말로만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기만 하고, 뭐, 책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 부화기를 하나 샀어요, 막. 그래서 방 안에서 부화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생명이 들어와서
병아리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요것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참 이쁘긴 이쁜데 요것들도 욕심쟁이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병아리 그 사료가 있어. 사료만 주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채소를 잘게 썰어 실처럼 썰었어요. 그래서 올려주니까 요것들이 채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덜 잘라져가지고 이 실같이 잘라진 채소가 뭐예요? 이렇게 기다란 게 있어. 그 기다란 거 하나를 어떤 놈이 딱 물면 그거 뭐예요? 가만 보니까 그것들한테는 그게 대박이더라고. 탁! 기다란 걸 탁 물었다 하면 어떻게 하게? 도망가요. 도망가요. 뺏긴다, 이거야. 태어난 지 뭐요? 하루도 안 됐는데. 그 욕심 본능이 어디 있어? 예, 유전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 맞아.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2부 때 되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체온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36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참 심각한 얘기야.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체온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뭐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첫째,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심각합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철저히 무선적, 조건적 사회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만 가도 아직도 뭐가 좀 남아있어요? 무조건적이 남아있어. 그리고 막 돈이 너무너무 최고고. 이렇게 지금, 이 중국, 한국, 일본,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건 중에 가장 기본적 기초가 되는 여건이 우선은 뭐다? 온도다. 그렇죠? 그 온도가 안 맞으면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철에는 뭐예요? 싹이 안 나는 거야. 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 봄을 무슨 계절이라고 불러?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자, 이제 앞으로는 꽃을 보고 생명이라 그러지 마세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에너지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약동 착 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 생명 현상 중단돼 버려. 그게 겨울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유전자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 그 기본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온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뉴스타트를 해서 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생명이 와서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치유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예? 네? 기본 뭐예요? 여건이 필요. 우리는 온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해야 될 필요는 뭐예요? 없어. 옷이 있으니까. 그렇죠? 옷 입으면 되는 거고. 자. 그 온도 이외에 또 다른 기본 여건이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생명은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공급할 테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여건이 뭘까? 자, 그거를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왜? 계란은 옷이 없어. 그러니까 어미 암탉이 뭐예요? 옷이 돼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온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부화기에 뭐예요? 사람들이 열을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안에 다 있어 기본 여건은. 예, 네, 그 계란 안에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어. 온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게 계란이 아니고, 뭐다? 콩이다, 콩. 자, 이 콩의 씨눈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콩 씨눈의 유전자, 모든 유전자들이 다 생명을 받아서 켜지면, 저 콩이 뭐가 되는 거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저 콩 한 알이 뭐가 되는 거요? 콩나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알밖에 안 되던 콩이 수백 수천 알이 알로 번식할 수 있는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나무가 되기 위하여 이 콩 씨눈 안에 모든 유전자들이 있겠죠. 그 유전자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유전자가 무슨 뭐 만드는 유전자? 뿌리 만들겠죠. 그 뿌리.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떡잎을 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올려? 줄기 올리는 유전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줄기로부터 뭐예요? 가지를 나오게 하는 유전자가 있겠고. 그래서 뿌리 유전자 1번, 네. 싹 유전자 2번, 줄기 유전자 3번, 가지 유전자 4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유전자, 네 개 한 유전자 있겠어. 예, 네, 잎사귀. 예, 네, 잎사귀 유전자 5번. 그 다음에, 뭐를 피게 하는 유전자? 예, 네, 꽃 피게 하는 유전자. 콩꽃이 빨갛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뭐 맺는 유전자? 씨앗을 맺는 유전자. 7번. 그래서, 이 1번 뿌리 유전자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생명을 받아서 켜져서 결국은 저렇게 콩나무가 되는 프로그램,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요? 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콩 한 알이 있다. 콩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았다 손 들고. 천만 다행이네. 콩 살았다는 사람 많아요. 계란 살았다는 사람도 많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 유전자까지 다 계획대로, 창조주의 계획대로 다 켜져서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하여 생명이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 온도는 물론, 이거, 다른 온도 이외에 다른 기본 여건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콩이 상구의 호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될 리는 막막하죠. 왜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땐 기본 여건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까? 자, 첫째, 땅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돼. 예, 네, 심어야 돼. 심으면 그 이유는 땅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콩 한 알이 콩 한 알 속에 들어 있는 요것까지 요 영양분까지 가지고 이렇게 큰 콩나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땅 속에 흙 속에 있는 뭐예요? 다른 영양소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계란은 그거 안 해. 그거 필요 없어. 계란은 다 그 안에 충분히 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란 안에서 뭐 만드는 거예요? 깃털 만들어. 그래서 옷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계란이 깨져서 나오면 병아리들이 자기 체온을 뭐예요? 그 깃털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좀 크면 전혀 엄마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온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영양입니다. 그렇죠? 영양. 그 영양을, 영어로 N, nutrition.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참, 요게, 요런 걸 절제라고 그래요. 내가 이번 겨울에 뉴질랜드를 갔다 오니까 우리 방 안에 그 화초가 뭐예요? 완전히 말라 죽은 그릇에. 그래가지고 물을 주니까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해. 그 생명이 드디어 뭐. 그런데
집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 자꾸 살아나니까 신나가지고, 어머, 살아나네. 또 주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해요? 꼭 생명이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적당히 줘야 될 거야. 운동도 적당히, 물도 적당히. 자, 그 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자, 화분에다가, 이런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벽,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 생명이 안 오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참, 네, 생명이 안 오. 생명 안 오. 왜? 뭐가 없으니까? 햇볕이 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우리 하늘에 있는 그 밝은 빛을 내는 햇빛을 내는 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생명이 오는 기본 여건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그 요즘 한국 여성들이 해를 너무 미워해. 그래가지고 복면을 쓰고 다니고. 요 정도는 해를, 햇빛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복면 쓰고 하니까 뭐야, 골다공증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어, 햇빛이 드디어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타민 D가 생기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보세요. 영양, 물, 햇빛. 영양도 어디 속에 있는 거요? 흙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저게? 돈 주고 사는 거요? 공짜요? 다 공짜야. 그 기본 여건도 알고 보면 다 공짜입니다. 그 이제 뉴 스타트라는 건 어떤 거냐. 공짜를 제일 잘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간다고, 공짜를. 지금 사람들은 뭐 비싼 거 뭐를 먹고 자꾸 날라고 그래. 텔레비 보면 맨날 그런 거야. 그런 관념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돼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야.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인데 생명만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명을 배웠으면 이제 좀 딴 것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해요? 부디 꺼세요. 꺼. 나는 생명이 있고 뭐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다? 기본 여건만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뉴스타트를 해야지. 뉴스타트 배워놓고 또 뭐요? 또 뭐? 이래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햇빛.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절제는 여러분 배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W, water. 햇빛은 sunlight, S. 절제는 temperance, T. 공기는 air, A. 그래서 콩은, 모든 식물은 new start까지 안 가도 되고, 뭐만 하면 돼요? new start만 하면 돼. 기본 여건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 new start. 자, 이거는 이제 식물일 경우. 근데 이 콩일 경우, 식물일 경우에도 한번 땅에 안 심고,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고 외부로부터 그냥 물 주고 햇빛, 공기 이렇게 하면 이 콩이 어떻게 돼버려요? 콩이 뭐가 돼요?
생명이 오긴 오는데 제한적이야. 뭐까지만 돼? 콩나물까지만 돼. 네. 그래서 콩나물까지만 되면 번식도 못하고 그냥 자기로서 끝나. 그래서 하나님이 콩나물까지만 키워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지를 뻗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꽃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이 씨눈 안에 있지만 지금 그런 여건 땅에 심어져 있지 뭐요? 않고 안아서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없는 여건에서는 너는 미안하지만 콩나물까지만 돼서 비빔밥으로 가서 끝내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제한되면 유전자의 회복도 뭐예요?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맑은 공기, 이야, 여러분 이 설악동 여기 공기가 특별히 좋아요. 여기는 양쪽으로 뭐예요? 다 막히고 그리고 이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곳보다 더 맑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깨끗한 공기가 있고 산에서 숲에서 생산되는 뭐예요? 산소, 깨끗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참 여기는 참 공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을 많이 하시라 이겠지. 그래서 식물은 뭐만 하면 된다? 누스타만 하면 돼. 동물로 넘어갑시다 이제. 동물로 넘어가면 동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exercise. 네. 그 TV 보면 저는 그 National Geographic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참 동물들도 다 쉽게 살아가는 동물 하나도 없더라고. 사자들도 뭐예요?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왜? 사냥 잘못하다가 소뿔에 들소뿔에 받치면 뭐예요? 죽어. 자, 그런데 이 사자들의 사냥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밖에 안 됩니다. 5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해요. 그렇게 힘들어. 그것도 위험을 뭐요? 감수하고. 그 왜 그렇게 해요? 사자들이 그냥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하면 이 사자들이 뭐를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그럼 사자 죽어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퇴화하고. 그래서 다 그 사자들이 그 5번 시도해야 돼. 그것도 다 사자를 뭐요? 운동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예. 근데 그런 걸 쫙 보고 있으면,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조절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번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 집어넣다. 운동할 데가 없죠. 운동할 때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뭐예요?
사냥을 해야 되는데 동물은 오니까 사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갖다 줘. 그러면 운동도 충분히 하지 않지.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있지.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생명이 잘 올까 안 올까. 생명이 안 오면 어떻게 돼? 많은 유전자들이 꺼집니다. 특히 무슨 유전자 꺼질까? 번식 유전자, 성호르몬 생산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꺼져요. 꺼져가지고 번식할 욕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욕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사한 수컷 유전자를 이제 동물에 넣어놓고 이분 암사자를 한 방에 넣어줘도 수컷 사자가 암사자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암사자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몰라. 그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는 이 교미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공 임신을 시켜요. 시험관 애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암사자에게 자궁 안에 넣어주거든. 그럼 이제 암사자가 인공적으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새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점 먹이게 안 먹이게? 안 먹입니다. 점 먹이는 본능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없어져. 왜? 모성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키워놔봐야 사자가 사자답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물원 직원들 들어가서 그걸 꺼내와야 돼. 안 꺼내면 죽여버려요, 나중에. 네.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이 중요한 기본 여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 제일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휴식입니다. 휴식하라 그러면 심심하다케. 휴식을 rest라 그러죠. 그래서 동물들은 병이 들면 뭐만 하면 돼? 자, 코어는 병이 들면 new star만 하면 됩니다. 동물은 new star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것보다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동물 차원보다 한 차원 높아요. 인간은 더 영적 차원이야.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신뢰라는 게 있어. 신뢰, 믿음. Trust.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t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왜 여러분이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나를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뭐예요? 믿어야 돼. 동물들은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생명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초인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뭐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창조됐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여기 오셔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맨 뒷줄에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 그 새끼 구라도 잘 치네. 이러면 유전자 켜지 계속 켜지 계속 켜지. 신뢰가 없어. 그 우리 인간은 서로 간의 믿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 신뢰. 신뢰가 깨지면 그처럼 강력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뢰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우리 인간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뭐예요? 배워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살고 있어도 생명을 주시지만 내가 알면서 그것을 배워가면서 내가 깨달아가면서 더 뭐예요? 내가 감동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럴 때 이제 그 생명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네?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실내. New 뭐? Start. New Star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뉴스타만 해도 병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뉴스타만 해도 병나. 그런데 뉴스타만 하는 사람들은 재발을 잘해요. 왜? 병 딱 나버리면 뭐요?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술 먹어도 되겠네.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응? 그, 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없으면, 뭐, 결국 내가 어떤, 뭐 중심적 삶을 살게 돼? 쾌락 중심적 삶을 살게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 존재가 과연 있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일 때, 이야, 여러분. 그러면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그렇죠? 여러분 앞에 새로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열려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하게 해주시는 그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